자, 그 다음에 13장으로 들어간다. 347쪽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신성한 기회 요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는 천이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천이통을 정인국은 어떻게 됩니까? 182번 그 밑에 그죠? 천이통은 정인국가 있죠? 그죠? 이거 우리 가장 많이 안 봤죠? 안에 이렇게 조금만 그렇죠, 그죠? 좀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2번 그 밑에 경인용 부분입니다. 182번 주회입니다. 그는 신성한 비의 요소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인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비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를 다 멀든 가깝든 인간에 다 듣는다. 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뭡니까? 중생의 고통, 신음을 다 들으시죠? 그런 겁니까? 관세음보살 동풍 그런 겁니까? 혹시? 나오죠, 그죠? 그대로 이랬는데, 총이 경에 연호를 줍니다. 요새는 뭡니까? 옛날에 대승진이 우리가 차고 다니는 통화들은 옛날입니다. 후대인들이죠? 그런데 뭡니까? 총이 경에 또 이런 게 나온다면, 요새는 적극 수긍이 되죠? 표창장 주어야 됩니다, 제법은. 내가 차고는 동생 뒤에 좀 때려. 내가 사실 표정을 봐도 망해서 그 좀 좋아해. 그죠? 이제 그냥 재밌게 말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그렇죠. 결국은 정통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성명을 하고, 348쪽 4번입니다. 자, 어떻게가 나오죠? 어떻게 이 생산한 게 요소를 일으키는가? 그 부분은 초월체의 기초가 되는지, 사선에 들었다가 출정한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준비에 속하는 삼매의 마음으로 어떻게 될까? 뭐, 먼저 멀리서 들리는, 낮은 단계부터 자꾸 딱 올라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소리에 민감하게 있다는 거죠? 그 해결도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 들리는 자연적인 소리, 뭐, 숲속의 사자 소리 등등등등 해서 그죠? 해서 그죠?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5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내면 마지막 불가 보겠습니다. 349조. 소리들 중에 어떤 하나를 대상으로 의문이 대상이 일어난다. 그것이, 멸하면 4번 혹은 5번의 속행이 일어난다. 그 가운데, 처음 세 통은 내선 준비와 거적과 수승과 고트라부가 일어나는 욕계의 마음이고, 4번째 혹은 5번째는 새끼의 제사선에 속하는 본삼계의 마음이다. 되죠? 요 마음으로 뭘 합니까? 겨이게 한다. 그러자는 겁니다.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천이통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시 351조, 세 번째, 마음의 마음을 아는 지혜. 이거 우리 타심통이라고 그러죠, 그죠? 타심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 초월지입니다. 타심통의 정의구는 189번에 있잖아요. 16가지로 다 잡아놨습니다. 이 주에 나온 이거는 주석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에 나옵니다. 경에 그래서 말씀드린 한 100군데에서 나오는 그림들요. 그래서 또 아직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일본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351쪽에 189번 주에에서 그죠? 그 다운표 안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인다. 그는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동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대하여 꿰뚫어간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가고 탐욕을 여린 마음은 탐욕을 여린 마음이라고 꿰뚫어간다. 성령이 있는 마음은 성령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가고 성령을 여린 마음은 성령을 여린 마음이라고 꿰뚫어간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가고 어리석음을 여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여의 마음이라고 깨뜨려 간다. 수축한 마음은 수축한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고 흩어진 마음은 흩어진 마음이라고 깨뜨려 간다. 고귀한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고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깨뜨려 간다. 위가 있는 마음은 위가 있는 마음이라고 깨뜨려 알고 위가 없는 마음은 위가 없는 마음이라고 깨뜨려 간다. 삼매의 전 마음은 삼매의 전 마음이라고 깨뚫어 알고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은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깨뚫어 안다.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깨뚫어 알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은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깨뚫어 안다. 그리고 16가지입니다.
뭐, 이만 지금 봐도, 훨씬 더 좀, 그럴듯하지, 그죠? 자, 자식이, 경이 그래서 좋아요. 경은, 이름만 마음이 전해요. 그렇죠, 그죠? 거의 대부분, 우리 불자는 다 동의하는 겁니다. 초기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이죠. 아비달마나 주소서 막, 딴 사람, 팍, 우리 애들도, 좀 어려운 경이라도 경은 이름만, 그죠? 어쩌고, 그죠? 마음이 전해지고, 그런 게 알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런 대로 생각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석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9번에 보면 그죠? 352쪽입니다. 어떻게 이 지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성한 눈으로 성취한다. 우리 천안으로 성취한다 했습니다. 천안은 우리 제일 뒤에 그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준비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천안으로 신강의 물질에 의지하였는 피의 색깔을 보면서 다른 자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 어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10번에 보면요. 이와 같이 강화할 때 신강의 물질을 보지 않고도 오직 마음으로 마음에 다가가면서 이렇게 강하다. 이 됐습니다. 특히 무색계는 신강이 없죠? 그러니까 또 무색계는,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장의 색깔을 보는 것은 신통을 얻기에 천착하지 않은 사람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453쪽에 그렇게 했습니다. 무색기는 그렇게, 굳이 그죠? 신장의 문제를 안 봐도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등등등 앞에 16가지 마음 상계 있잖아요. 그게 구체적 뭔지를 11번에서 쭉, 11번, 12번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통, 그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통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입니다. 이걸 우리는 숙명통이라고 하죠. 숙명통. 자,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숙명통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숙명통은 주로 자기 자신의 전생을 아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저 뒤에 보면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 천안통이죠. 천안통은 전부 뭡니까? 다른 중생들의, 그죠? 전생 이런 거를 아는 게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숙명통은 자신의 전생을 아는 것. 됐죠? 그럼 천안통은 다른 중생들이나 다른 존재들의 전생을 아는 것.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355쪽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전생이, 우리 전생이 전생하는데, 전생이 도대체 뭐냐? 그죠? 그래서 부처님 선생님은 13번에서죠. 13번에 셋째 줄입니다. 자, 여기서 전생이란 과거의 생에서 살았던 무덕이 된다. 됐죠? 불교시험은 과거 생의 오원이 있잖아요. 과거 생의 오원의 흐름을 우리는 뭡니까? 전생이랍니다. 됐죠? 듣고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았던 이란 일, 자기 안에서 일어난 거 됐죠? 그죠? 자기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번 혹은 전생이란 과거 전생에서 살았던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 가면 뭡니까? 자, 그렇게 해서죠. 자, 359쪽입니다. 41번, 자신의 아르마리라고 구분한 것을 살았던 것이 아니다. 혹은 눈의 행으로 끄는 자들의 경우는 즉 뭡니까? 아라함이나, 그죠? 아라함이나 부처님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경우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되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아라함이나 부처님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전생만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럼 또 우리도 재미있는 주에서 별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나 아라함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여기서도 숙명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생을 아는 것.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주로 이라는 거 있죠. 주로 자기 자신의 전쟁을 아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면 그죠. 356쪽입니다. 여섯 부류의 사람들이 이 전쟁을 기억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평범한 제자들, 뛰어난 제자들, 상수 제자들, 역지불들, 부처님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은 외도들은 40것만을 기억하고 평범한 제자들은 100것, 1000것, 그죠? 그다음 80명의 뛰어난 제자들은 10만 것, 두 상수 제자들은 1아승기급, 역지불들은 2아승기급과 10만 급, 부처님들의 경우는 관계가 없다. 아니, 무시다, 그죠? 무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외도들은 오원의 순서만을 기억한다, 등등등 해서 쭉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358번에 21번입니다. 21번에서 결론으로,
자, 그러나 이 문맥에서 뜻하는 것은 제자들이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다. 됐죠? 불교 문맥에서는 숭명통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전생을 기억하는 것을 그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방법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조심 수행자는 공간을 마치고 탁구로서 돌아 종이관절로서 순서로 네 가지 써야 된다. 그렇죠? 신통의 기초인 제사선에서 출전한. 이건 딱 기본입니다. 이거. 무조건 신통하면 제사선입니다. 그죠? 인자는 아시겠죠? 그죠? 그니까 하나는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죠? 자, 전향을 하고, 짜증을 쉬어 등등등 해서 그죠? 그 23번은 뭐 준비, 삼매, 들은 마음은 어쩌고저쩌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어떻게 해서 전생까지 다 있는 가능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6, 27번, 네, 이렇게 해서 그죠? 네, 그 27번에서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입니다. 이제 비구가 재생연결을 넘어 전생의 죽는 순간에 일어난 정신물적을 대상으로 의문진향이 일어나고 그것이 일어날 때 그 동일한 대상에 대해 네 번 혹은 다섯 번의 속행이 일어난다. 그 가운데서 앞의 것들은 아버스란 방태로 준비 등이라 이름하는 욕기의 것이고 마지막 것은 새끼의 제사선에 속하는 원삼매 만든다. 됐죠? 계속적으로 여기서 뭡니까? 여기는 새끼의 제사선의 마음이라는 것을 똑같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주석서기 때문에, 부처님의 운, 아까 읽은 그 정인구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는 정인구를, 28번 이하의 정인구를 설명합니다. 355 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 중간 정인구를 안 읽어봤죠, 그죠? 우리는 막 정인구 한번 읽어보는 거로 만족을 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 그죠? 우리 숙명통의 정인구입니다. 194번 주입니다. 355쪽. 예, 그 경주문을 다운표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고 기린다. 그는 여러 가지 전생을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삼십생, 사십생, 오십생, 백생, 천생, 백천생. 세계가 무너지는 여러 법, 세계가 이루어지는 여러 법, 세계가 무너지고 이루어지는 여러 법,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목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목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시하게 기억한다. 와, 어떻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을까요? 이건 무대 부처님께서 이런 신통이 자세하게 하셨다라고 밖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한 군데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4군데까지 한 100군데는 나타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부산부터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361 쪽으로 가서, 28번 이하에서, 여기서 한생. 한생이 도대체 뭐냐? 우리 생이냐? 어떤 것이 생이냐? 전생, 동생, 여생은 어떤 것이 생이냐? 여기 28번입니다. 여기서 한생이란, 재생연결부터 시작하여 죽음까지 한생에 포함된 5번의 상속이다. 됐죠? 불무식 설명입니다. 재생연결 시기부터 우리 한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일 처음에 재생연결 시기에 딱 최초의 아르바리인 재생연결 시기 일어나는 순간이, 태어나는 순간이죠. 내 마지막에 보니까 죽음으로 마음이 일어난 순간이 죽는 순간입니다. 요 안에 있는 5번의 상속. 상속은 흐름과 향으로 옮기고 흐름입니다. 5번의 흐름이 바로 한생입니다. 이야기 나눠보겠다. 맞죠? 근데 불구식으로 해야 됩니다. 뭐 한생이라는 게 본인 불멸하는 아트만이 있잖아요. 자, 아트만이 심장에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한생의 흐름이 아닙니다. 한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뭡니까? 한생이란 5번의 흐름을 한생이랍니다. 됐죠? 최초의 아르마리부터 내 마지막 아르마리까지의 5번의 상속, 5번의 흐름이 한생이다. 됐죠? 그 다음에 수축하는 건 팽창하는 거겠죠? 겁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0분부터 해서 쭉 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31조, 32조, 여기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수많은, 많은 덕종 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는 것을 32조 구체적으로, 경을 이용해서, 그죠, 쭉 설명을 합니다. 그죠. 자, 이것이 어떻게 면하고 승림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죠. 불의 급을 태울 때, 저기, 자, 32번에 불의 급, 한번 줄 한번 끌어보고, 1번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쭉 한번, 우리는 불의 급은 어디 나옵니까? 예, 불의 급은 56번입니다. 370도. 급이, 물의 급이 아니고, 급이 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계시군요. 그게 56쪽이, 56번에 나타나죠. 370도입니다. 급이 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2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59번에 가보시죠. 그 옆에 페이지에 거기 바람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3으로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끝에 불교에서는요. 거기 뭡니까? 우리요. 뭡니까? 그 불, 물, 바람으로 그죠? 소멸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뭡니까? 32번으로 갑니다. 362쪽에 32번으로 가면, 불이 겁을 태울 때는 어떻게 태우느냐? 이걸로 기억을 인용해서 그 기억을 인용해놨죠, 그죠? 그 합니다, 그죠?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죠? 안구 따르니까야, 그죠? A7에 62번 경이 태양경이라고 있습니다. 태양경을 보면 이미 기억했었잖아요. 우리 그 36번, 364쪽에 36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두 번째 태양 나오죠. 36번에 첫 번째 주로 두 번째 태양이죠. 조금만 쳐보십시오. 37번 거의 배우면 세 번째 태양이죠. 됐죠? 38번에 가면 네 번째 태양이죠. 39번에 다섯 번째 태양, 40번에 여섯 번째 태양, 41번에 일곱 번째 태양. 이거는 경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경이 나온 게 어떤 경입니까? 안구 따라니까야 일곱 번째 그 안구 따라에 62번경 태양경이라고 있습니다. A7의 62번경입니다. 우리 대륙전이 번역한 안구 따라니까야 제 4번인 겁니다. 아마 4번에 이게 나타난 거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이 너번 있잖아요. 일곱 가지 일곱 개 태양 하나면서 여기 점 두겠죠. 태양이 두 개 넣죠 뭡니까? 우리 지금 강판에 그게 다 많아버리겠죠. 세 개 넣으면 더 많아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일곱 개의 태양이 떨어내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은 말 그대로 그냥 빡상, 그죠? 말라가 그렇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366쪽 위에서부터 둘레 다섯째 줄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초선의 인물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이건 뭡니까? 이제 그죠? 태양이 뜨는 불에 의해서 거기 파괴될 때는 초선층까지 탑니다. 초선층까지 파괴돼 버린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쪽에서 이제 또 넘어갑니다. 여기 제가 이걸 보면 참 그죠. 우리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넘어갑니다. 56번입니다. 372쪽입니다. 거기 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했죠. 아까 저쪽 했죠. 자, 이 경우는 어디까지 소멸합니까? 371쪽 57번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땅으로부터 제2선의 영역까지 우리 증명하면 되죠. 제 2선천까지 어떻게 됩니까? 파괴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해서 59번에 보면은 거기 발음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자 간장능기라고 376쪽에 65번입니다. 발음은 땅으로부터 제3선입니까? 제3선천까지 파괴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궁금한 건 뭡니까? 세계가 파멸하는 원인이다. 야, 뭐 때문에 그죠? 뭐 때문에 이렇게 세계가 파멸하게 되느냐? 그 근본 원인이 뭐냐? 1번 신이 그러면 안 된다. 2번, 부처님이 노예서 꺼냈다. 3번, 보살들이 노예서 이놈 씹자. 이래갖고 탑이다. 네? 그게 맞겠어요? 아닙니다. 4번, 탐진치 때문에 그렇다. 뭐겠어요? 예, 국에서는 우리 존재들이 가진 탐진치가 칠성해지면 세상도 그렇게 된다고. 우리 니가 니까 오면 우리 악간장경이라고, 세기경이라고 있습니다. 니가 니까야 27번경인데 그 꼭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본 게 기억니까 제3분의 미천문 세계경이라 했었는데요. 세상의 기원이 됐었잖아요. 아주 부처님 자세하게 설명하신 아주 그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도 보시지만요. 인간이 사해지면 어떻게 됩니다. 수명까지 줄어듭니다. 사해 극단적으로 사해지면 수명이 10살로 줄어듭니다. 이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 인간이 됐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 죽이고 싶으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죽든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픈 거 없습니까? 누구 죽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정말로 돼, 이놈아. 나한테 팔죠. 못 삽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딱 숨겠다는 거예요. 그럼 찢어보면 서로 죽이시고 서로 죽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멸일까? 내가 멸일까? 그죠? 반성이 일어나겠죠? 청년 반성이. 이렇게 해서 반성을 하면서 마음이 점점 순화가 되면은 수명도 다시 20살, 30살 이래서죠. 80살, 100살, 200살, 40살 이래서 뭡니까? 나중에는 8만살까지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8만살이 되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고 여기 태양교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밤에 하는 모임으로 보다고 선생님은 뭡니까? 373 쪽에 24번입니다. 무슨 이유로 제가 방해하는가? 뭡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 됐죠? 탐욕이 치사할 때는 불로 인해 방해합니다. 그렇죠? 성냄이 치사할 때는 물로 인해서 방해되고요. 어리석음이 치사할 때는 바람으로 인해서 방해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64번, 66번 쭉 하고서 마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375쪽, 우리 5가지 초월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과 다시 태어나면 아는지, 천안송입니다. 이거는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나면 되죠? 이거는 자기 자신을 알고 중생들의 죽고 태어나면 아는 겁니다. 되죠?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6쪽 보면 그 제목이 있죠? 그거는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나면 아는지요? 되죠? 376쪽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제가 그 소리를 줄이더라도 부처님 말씀은 읽어보고 마치겠죠, 그죠? 보신동 중에 마지막입니다. 376쪽 202번 주에 다운편에 있겠습니다. 그는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인다.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음과 그 어렸다는 것을 안다.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사탱 연애를 지니어 사경법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비참한 곳, 나쁜 곳, 하늘처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 세계에 태어났다.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음과 그 업에 따라서 뜻을 안다. 되죠, 그죠? 이거 보면 참 좋은 일 해야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요. 이런 걸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담도 선생님 또 이걸 다시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뭡니까? 성자들을 지방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 정부에 나오죠, 그죠? 380쪽입니다. 85번이죠. 성자들을 지방하면 어떤 그게인가, 그런 것 같다. 성자들을 지방했을 때는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85, 86, 87, 88번에서 뭡니까? 다섯 가지로 성자들에게 비방한 것은 참여하는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번입니다. 382조입니다. 성자들을 비방하는 것은 무관한 것 같기 때문에 큰 소리이다.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90번, 그, 둘, 넷, 여섯, 여섯 개 줄을 보면 뭡니까? 삭제는 견해보다 더 큰 허물은 떨어져도 없다. 이런 쪽이요. 우리 불자들은 유념해야 된다. 왜 우리 팔중도 전체가 정견, 다른 견해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 삭제는 견해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고 부서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90번을 보면 비참한 곳, 뭐, 지옥 등등등 또, 등등등 했습니다. 그럼, 아, 그래,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거 아닌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6, 100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천안송은, 천안은 범부에게는 장애 의미였습니다. 왜? 그죠? 그죠? 이 천안은 뭡니까? 무신자 현상, 독재의 귀신의 현상 볼 때 그게 둘이 빛난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는 오히려 선으로 인해서 미쳐버린다. 되죠? 예? 공부하다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항목 주석 앞에 오신송을 설명해 주고요. 여기서 주로 오신통의 대상이 뭐냐 했잖아요.
오신통은 무엇을 대상으로 가졌냐? 이거를 사실 내가 들어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 방금 아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속지를 또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천안통은 미래를 아는 지혜와 법에 따라 감을 아는 지혜까지 넣었어 있잖아요. 일곱 가지로 정리했어요. 모두 44가지 대상이 됐습니다. 104번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진 대상이 분류에 따라 분명하지 않기 위해서 등등등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오는 것은 다 대부분은 전부 44가지가 됩니다. 105번, 106번, 107번 있잖아요. 105번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정리해갖고, 106번부터 쭉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전부 44가지 대상이 됐다. 실제로 한 번 오시면 그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년 바꾸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현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시간이 없어서 그죠? 요거는 조금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11번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현재의 대상을 하는가? 현재는 세 가지다. 우리가 말하죠. 현재, 현재. 지금 혹은 현재, 현재라는데, 현재가 도대체 뭐냐? 자, 주소적 부분에서는 현재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있잖아요. 현재는 세 가지다. 순간으로서의 현재, 상속으로서의 현재, 기간으로서의 현재. 됐죠? 우리는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해봅니다. 한 찰나. 지금, 즉금 이 찰나를 현재라 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찰나를 현재라는 건 아무도 지금 찰나 현재를 제가 알 수 없이 깨 되어버린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1부터 40대인데. 그죠? 그래서 그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상속으로서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여기서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 아브라함에서 이야기하는 그 뭡니까? 속행이죠. 그죠? 두세 번 정도의 속행이 일어나는 기간을 현재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기간으로서의 현재입니다. 여기서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 전체가, 그죠? 그 전체를 하시리라는 마음을 통틀어서, 그죠? 기간으로서의 현재가 되어봅니다. 자, 보기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띠는 거 조만간 좀 죽으러. 자, 내 돈 3천만 원 띠는 거 조만간 놈이 지금 현재의 대상으로 딱 나타났습니다. 그럼 찰나로서의 현재 뭡니까? 그 대상이 일어나는 순간이 대상된단 말이겠죠. 그건 불가능이죠. 맞죠? 실제로 아무리 신속망통해도 뭡니까? 그 일어난 순간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돈 3천만 원 찍고 조만간 놈 죽으려고 하는데 내 한, 딱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순간으로서의 현재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그죠? 상속으로서의 현재는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찍고 조만간 놈 여기까지는 그게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답니까? 내 돈 3천만 원 그만 죽이라! 이래지고요? 속행이 벌어지죠? 죽이라! 한 번이라도 죽이라! 죽이라! 여기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 상속으로서의 현재. 됐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비웁니다, 비웁. 됐죠? 세 번째 기간으로서의 현재는 뭡니까? 네? 내 돈 3천만 원 뛰는 거 조금만 죽이라! 때려 죽이라! 이 확! 이 확! 이 전개되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개되고 있는 이 마음을 통틀어서 기간으로서 현재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다가 뭡니까? 갑자기 뭡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마지막으로 영희가 지가 나타나지, 그죠? 영희가 지가 물어보는데, 스님, 시간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 3천만 원 들고 동안 죽을 나서 영희가 나타나면 스님대로 그 병이 딱 사라지고 있죠, 그죠? 새로운 현재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내 돈 3천만 원 들고 동안 죽을 이라면서 요 전체 기간, 요거를 현재라는 겁니다. 사실, 요 현재로 보는 게 제일 맞겠죠, 그죠? 한 죽은, 내 돈 3천만 원 죽으려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자부자 설명했잖아요. 상속으로서의 현재와 기간으로서의 현재가 신통에서 말하는 혹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현재다. 이렇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설명이죠. 그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자, 119번 보십시오. 394쪽입니다. 자, 결론은 뭐죠? 이와 같이 이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는 상속으로서의 현재와 기관으로서의 현재로 현재의 대상을 가진다. 되죠? 찰나로서의 현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혹은 상속으로서의 현재도 기관으로서의 현재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관으로서의 현재로 현재 대상을 가진다. 말하는 되죠? 그죠? 신통으로 있잖아요. 저 사람 지금 있잖아요. 저 중생이 지금 무슨 마음을 뭘 하고 있는가를 안다봤습니다. 지금. 그때 말하는 지금이라는 거죠. 어떤 거죠? 신통 방송한 사람이죠.
강무이 같지 않으면 내도 잡혀가는 이거 너무 충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전대가 충격 하고 있는 걸 다 아는 거를 오늘 현재를 하겠죠. 지금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기관으로서의 현재의 전대죠. 요거를 현재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지금 한번 음해보시죠. 음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전부 이 설명은 뭡니까?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대상은 뭡니까? 105번 또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388쪽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그 설명이다. 네 가지 상계도의 대상을 대해서 설했다. 제한의 대상으로서의 상계도, 도의 대상, 과거의 대상, 안의 대상, 이렇게 했었죠? 그게 있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신통도나 신도통의 경우에는 몇 가지 대상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곱 가지 대상을 내놨죠? 106번 찾으시죠? 그죠? 제한의 대상, 고기한 대상 등에서 일곱 가지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모아보면은 44가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뭐 신통방송에서 44가지로 만들어냈겠어요? 아닙니다. 이거 자기만 힘들 뿐인데요. 대충요. 신통변화는 7가지, 그죠? 어떤 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에 보면 신성한 귀의 요소의 지혜는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대충요. 아, 대보니까 44가지가 되더라. 네, 요렇게 해서 지금 쭉, 그거를 했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129번까지 해가지고, 아이고야, 그죠? 예, 드디어, 우리 그 300품, 제3단부터 13단까지 정리되는 거죠. 우리 300품을, 전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